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의 비밀 히알루론산. 이 놀라운 성분이 바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물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히알루론산의 생산을 촉진하고 피부 수분을 높여주는 슈퍼푸드 세븐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뼈 국물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해 히알루론산의 생산을 자극하죠. 면역력 강화는 덤이에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시트러스 과일들은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며 바로 그 콜라겐이 촉촉한 피부의 열쇠랍니다. 녹색 잎채소는 우리 피부에 필요한 항산화제를 가득 담고 있어요. 케일과 시금치를 샐러드로 즐겨보세요.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피부를 보호하는 비타민E가 가득해 수분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합니다. 콩과 식물은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피부에 히알루론산 생산을 돕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A와 C가 가득한 뿌리 채소들, 고구마와 당근을 굽거나 쪄서 맛있게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식단에 이 슈퍼푸드들을 추가해서 내적인 수분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피부 건강에 대한 더 많은 팁과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건강한 피부 관리는 언제나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